한국 뮤지컬의 대명사 브로드웨이 42번가 국내 첫 공연 이후 지난 20년간 흥행불패의 신화를 이어온 브로드웨이 42번가 김석훈, 이종혁, 전수경, 김선경 등 30여 명의 화려한 별들이 펼치는 매혹적인 탭댄스의 향연 더욱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진 쇼 뮤지컬의 진수 2017 브로드웨이 42번가 여수 공연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지욱입니다. 뮤지컬 영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울마루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공연은 처음인데 극장에 오는 이 해안도로, 이 길도 너무 아름답고요. 극장에서 바라보는 또 이 바닷가 풍경도 너무 좋고 또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극장과 관련된 이 극장 안의 모든 시설도 관객 여러분들의 어떤 그 편안한 공연 만족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구나 느껴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극장에서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공연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울마루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훌륭한 공연을 위해서 또 즐거운 관람을 위해서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우리 GS 칼텍스 예울마루도 네, 늘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
네, 5년 전에 여수 예울마루 극장 개관 기념으로 벽속의 요정을 하러 왔었어요. 근데 제가 전국의 모든 극장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경관도 좋고 깨끗하고 잘 지어진 극장에 스태프들은 또 얼마나 친절하고 그러는지 최고의 극장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극장이 덜 알려져서 관객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들기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그때 공연을 마친 기억이 납니다. 5년 만에 다시 오니까 역시 극장도 깨끗하고 또 스태프들도 좋고 아주 자랑스러운 극장입니다. 근데 오늘 관객이 많이 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20년이면 이 예울마루의 위상에 맞는 관객 여러분들이 꽉꽉 채워주실 문화시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 여수의 최고의 좋은 극장의 이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지는 그날까지 좋은 작품 많이 유치해 주시고 좋은 관객들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울마루 화이팅!